잇몸 있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어요. 잇몸 맞은 사람. 야,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야, 여기 한 3일 있었던 것 같아. 잇몸 맞은 게 맞을까? 음식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, 종류가 몇 가지나 되세요? 모르죠. 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는 한 3,000개 되는데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어떤 것도 그냥 만들면 요리죠, 뭐. 그냥 하숙방 하나만 나면 연락 주세요. 이제 하나가 또 남았어요. 요건 취나물이고요. 요건 비듬나물이에요. 비듬나물이요? 네, 비름나물. 비름나물. 나물 양념이 있잖아. 집마다 조금 다르다. 그렇죠. 그냥 나물이야말로 진짜 손맛 아니에요? 맞아. 손으로 다 버무리니까? 네, 그죠. 조금 그냥. 그 엄마의 취향이 나와. 나물에 나물. 여기에 있는 들기름 넣는 사람 집이 있고 참기름 네, 넣는 집이 있고 맞아요. 다 그것도 좀 피엄피엄 흘리지. 그럼요. 야, 형 이거 대박이에요. 뭐예요 이거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물이거든요, 선생님. 아, 이렇게 맛있어? 전율이 몸에 전율이 와요. 나물 가지고 또 진짜예요. 고기네. 그럴걸? 됐다. 이거 먹어봐. 추나물 먹어봐. 형님! 뻥이래 이거! 바꿔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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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. 진짜 깔끔해요. 비름 장난 아닌데? 뭐야 이거? 저는 이런 향 때문에 나물 잘 안 먹었었는데 저거는 아... 저는 나물 잘 안 먹어요.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나물 했냐면 식당 같은 데 나물들 안 먹게 되잖아요. 밖에서 밥 먹으면. 네, 맞아요. 그래서 좀 먹으라고. 아 이건 맛있어. 맛있다. 네. 대박인데요. 야 이거 이 나물들에서 고추장에 비비면 엄청 맛있겠다. 참기름 한 방울 넣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. 네. 자, 고추장 시계. 형준 씨 밥 좀 가져올까요? 네. 가져와 주세요. 잘 잡수 좋다. 진짜. 맞네 봐. 여기까지. 우와. 저 이거 국물 먹어 봐봐. 수영이들이 수영이들. 아 국물에 밥 비벼먹냐? 장난이야 진짜. 나 좀 거기다 얹혀봐봐. 그 밥에다 좀 얹혀줘. 그 밥에다. 어디 받아? 아, 또 이런 국물 관련이다. 아이고 좀 많이 해놓을걸. 와. 그러니까 또 이게 간장만 넣으면 솔직히 약간 밋밋하는데 이게 안에 옥수수 있으니까 씹는 게 재밌어요. 되게. 아, 이거 좀 많이 해놓을 걸. 그렇게 맛있을 줄 알았어요. 너무 맛있다. 와. 어, 배불러. 이렇게. 흰밥은 없지. 흰밥은 없지. 아니 저는 예전에 비비시는 거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. 재밌어. 근데 우리 형 뭐 새로 달라서 안에 있는 그거 가지고. 식탁에 있는 거. 마늘 고추장도 될 수 있대. 어, 밥에서 빛나는 거 봐. 야 고추장이 너무 이거 또 맛있어 들긴데 자꾸 이게 멤버들이 네. 야 이따 딱 먹는데 마지막 비벼주는 그게 너무 맛있다 그러잖아요. 네. 사람이 막 힘이 나고 그지. 아, 그럼요. 예, 늘 자고 싶고.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꾸 맛있다고 해야 부인이 솜씨가 늘어요. 예. 그래야 아, 자꾸 그러네. 기분 좋아 먹어주죠. 네. 저는 이 그릇도 좋다 보니까 소리가 기가 막히네. 그 소리가. 되게 예쁘다. 아. 맷돌 가는 소리가 나는데요? 형 돌 씹히는 거 아니야? 비비시네 진짜. 네. 진짜 잘 비비네요. 저 비비는 것 쪽으로 아, 이제 방금. 아, 뒤집었어요. 아, 한 판. 맛있게 생겼는데요. 이거는 형. 나도. 오, 색깔을 선생님도 색깔이 있어서 굉장히 크시네요.
매워 뭐 하나도 안 맵습니다 선생님. 맛있는데요? 딱딱 뛰지. 맛있어요. 네. 맛있어요. 재료가 쪘다 보니까 여러분 대라고 제목을 보고 있어요.